자,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이 배우의 눈부신 성장을 함께 지켜봤죠. 인생의 절반 이상 연계기를 걸어온 진구 오빠, 우리 배우 여진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쾌신 시청자 여러분. 여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제는 진짜 이 듬직한 청년이 됐네. 그렇죠. 28이시니까. 네. 벌써 28이 됐어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벌써. 느낌상으로 한 25? 뭐 이런 느낌인데. 저는 아직 한 20살 정도인 것 같아요. 본인은 그래요? 네. 지금 벌써 이제 진구 씨가 20년 차 배우예요. 이야, 몇 년도 데뷔시죠? 제가 공식적으로는 200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20년 됐어. 이게 조셉. 네. 거의 조셉하고 몇 년 차이 안 나. 제가 2001년이니까 4년 차이. 그러니까. 아니 그저 사실 우리 또 진구 씨가 한 작품이 있어요. 네. 새 작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네. 일단 제목은 하이제킹이라는 영화. 하이제킹. 네. 그 공중에서 비행기를 납치한.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네. 사건을 하이제킹 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아 실제로 이게 이제 71년에 여객기 납치를 시도한 네, 네. 요 사건을 실화를 바탕으로 한. 네. 제가 이제 납치범. 어머니 돌아가시니 형님하고 살라고요. 지금부터 이 비행기 이북 간다. 아니 그저 여기에 기장님 역할로 나오시는 분이 이제 성동일 씨인데 아. 성동일 씨와 18년 전의 작품에서 아빠와 막둥이 아들로 맞아요. 이번에는 드라마 어떤 걸로 기억이 나요? 아, 이 드라마가? 네, 동일 선배님. 야 아빠 사랑해요. 사랑이야. 아빠. 성동훈 씨랑 다시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죠. 아니, 막내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성장을 해서 아니, 거의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좋죠.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얘가 진짜 조그마할 때 봤는데 얘가 예전에 아니, 나한테 종이컵에 커피 타주던 애가 이제는 소맥을 말하신다고. 그때는 믹스 타줬는데 그때는 이제는 소맥을. 예, 야 아니, 저도 그래서 좀 오늘 알았는데 요거 지금 그 SBS 그 제 반전 드라마라고 제가 그 당시에 일요일 그 버라이어티 예능에 네. 거기에 그 키스 못하는 남자 편에 제 아역으로 여주구 씨가 나왔어요? 네. 보통 제가 하는 제목은 이런 거였어요. 뭐 못하는 남자, 어디에 매달린 남자, 거절당하는 남자, 뭐 이런. 네. 거기에 여주구 씨가 제 아역으로 나왔어요? 우선 네.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선생님. 그 당시 유행하던 말이죠. 이러다가 평생 키스 한번 못 해보는 거 아닐까요? 정준하 씨랑 제가. 난 아직 첫 키스를 못 했다. 내가 키스를 할 때마다 이상한 일들이 나를 가로막았다. 맞아 맞아. 기억나요. 번개 치고 막. 맞아요. 예. 네, 네. 저기 이제 나와요. 7살 때.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저예요. 이 저예요. 아 진짜? 네. 아 맞네. 이거 기억나. 이거 기억나. 네. 아 이게 진구 씨예요. 네. 와. 이 현장이 아주 조금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네. 막 상대방 역할이 이제 번개 맞아서 막 이런 기억이 조금 있었는데 어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아 그럼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너 최수 선배 아역으로 사실은 시작했다고 아역 생활을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 왜냐면 어머님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세요. 예. 왜냐면 제가 예전에 런닝맨 왔을 때 뵀거든. 예. 야 진짜 신기하네. 아니 그 어찌됐든 진구 씨가 네. 이게 이제 새드무비를 시작 12살의 드라마 타짜 일지매 식객 이러면서 이제 SBS 연기 대상 아역상까지 이 어린 나이에 참 연기를 정말 참 진구 씨가 잘했어요. 아 제가 봐도 그때는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지금보다도. 아, 우리 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연기도 열심히 배우는 자세 성인까지 있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구 씨가 이제 16살에 만난 해를 품은 달. 아, 요거 이제 김유정 씨와의 절절한 로맨스. 국민 남동생 진구 오빠.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라느냐? 미안하구나.
잊으려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아직도 회자되는 요 이제 드라마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오랜만에 좀 진구 씨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네. 잊어달라 하였느냐? 잊어주길 바랐느냐? 미안하구나. 잊으려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였다. 아, 약간 또 이게 오랜만에 하면 또 쑥스러워요. 예, 많이 쑥스러워요. 이게 현장에서는 딱 집중하면서 괜찮은데 그래서 참 쑥스러워. 네. 톤이 네. 아 중후하고 아 목소리가 진짜 울림통이 뭐 따로 있는 것 같아. 해품달이 이제 총 20부작인데 네. 이제 6회를 아역 분들이 이제 끌어갔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세대 2000년대 드라마들이 보통 아역들이 먼저 좀 끌어가요. 맞아요. 초반에. 맞아요. 네. 네. 딱 그리고 그때가 참 저 이제 저보다 좀 더 이제 선배 형들이 네.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승우 형도 그렇고. 아 맞다 네. 맞다. 선우 형도 그렇고. 아 우리 또 승우 형이 선배네. 먼저 네. 누구 네. 누구요? 그리고 박지빈. 아 박지빈 씨. 네. 그 라인이 또 황금세대네. 아 네. 거기 그때 막 형들이 앞길을 엄청 잘 닦아주셨어요. 그때 아역 라인이 황금세대예요. 맞아요. 라인이 있어요. 네. 저희 때는 저 김민정 씨, 네. 네. 양동근 형, 맞아 맞아. 이건주 씨. 네. 막 이때 라인이 있고. 이제 그 형들이 저랑 한 4, 5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형들이 이제 내 4, 5년 전에 했던 작품을 제가 들어가면서 뭔가 세대가 이렇게 교체가 되는 느낌? 그러면서 좀 스케일 많이 봤죠, 사실. 우리 또 진짜 아역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현장의 어려움. 사실 되게 어려운 나이잖아요. 네. 네. 아니 왜냐면 우리 그 칠공주의 그 멤버였던 한 분은 지금 이제 수학 강사님 되셨는데 쉬는 시간에 계속 그 수학 문제 풀었대요. 아, 그런 친구들도 있어. 아 그죠 그죠. 네, 학업을 놓지 않는. 놓지 않고 또 그 아 그러니까. 네. 친구 씨는 좀 어떤 스타일이셔? 학업을 좀. 저는 이제 숙제가 시험을 있으면... 앞두면 좀 편하게 좀 하고 평소에는 현장에 좀 그냥 편하게 놀고. 아니 근데 이제 네. 저 우리 연기와 학업을 병행한다는 게 말이 그렇지 참 쉽지 않아요. 아유, 어렵죠. 근데 우리 진구 씨가 이제 중학교 때 전교 부회장에 공부도 꽤 잘했다 그래요. 근데 좀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벼락치기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하면은 조금 그래도 성적이 나왔는데 와, 고등학교 때부터는 안 되더라고요. 아, 안 돼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는 안 다른 이야기. 아니, 용돈을 벌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뭐 그 당시에 네. 뭐 가끔 좀 친구들 뭐 맛있는 것도 좀 쏘고 했어요. 그럼요. 아 그랬어요. 네. 네. 그때 네. 뭐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학교 끝나고 분식집이나 뭐 이런 곳은 뭐 항상 함께 가서 맛있게 먹고 네. 명절 때는 좀 가족 어르신들이 좀 저한테는 이제 세뱃돈이나 이런 걸 주실 때 많이 좀 웃으시면서 주셨어요. 왜요? 이게 내가 너한테 줘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 그렇지만 이제 또 저희 집에 이제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이게 아 줘야지. 네. 그래도 줘야 돼요. 아 그렇죠. 아 그래도 줘야 돼요. 네. 네. 재밌는 상황에서 친구가 요즘 TV에 많이 나오던데 하시면서 주시는 때도 있었고. 그거 알죠? 황희찬 선수 별명이 또 여진구예요. 닮았다고 그랬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형님의 활약하실 때마다 제가 괜히 칭찬을 많이 받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형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명의 또 평범한 팬으로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그 늘 인터뷰 때마다 진구 씨가 모태솔로라고 했는데 어느 날 양심상 모쏠이라고 못하겠다. 뭐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이거 뭐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뭐, 뭔 의미입니까? 좀 많은 분들 그대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을 한 적이 있다. 아니 그럼요. 나이가 없는덧 28살이고 그렇지. 네. 되게 의외라고 생각하시네요. 왜냐면 계속 모태솔로라고 하니까. 좀 뭔가 그때는 20대 초반이고 하다 보니까 좀 저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이게 사랑인가라고 할 수 있을 하는 감정 정도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뭐 그런 시기들도 지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네, 좀
모태솔로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긴 것 같고. 어, 네.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죠. 국민 남동생 진구 씨가 이제 어느덧 30대를. 네. 야, 나의 30대는 좀 어떨 것 같아요, 진구 씨? 아, 저는 사실 20살 때부터 30대를 기다렸거든요. 어, 왜요? 30대가 되면 이야기할 것도 많아지고 네. 또 다른 모습들을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진구 씨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 분들이 아이고 잘 컸네 이런 얘기 진짜 네. 이제 특히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분들이나 네, 네. 좀 더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저를 거의 키우신 것 같이 아 그렇죠 네. 네, 아들이나 손주를 보시는 것 같이 그럴 것 많이 같아요. 반겨주시고 정말 큰 축복이죠. 삶의 축복이에요. 저라는 사람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것도 8살 때부터 그리고 그 반전 드라마도 남겨져 있으니까 긴 이력서가 이미 남겨져 있는 듯한 느낌? 가당키나 한 삶인가 나에게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야 너무 축복받은 삶이구나. You kiss?